말씀을 드렸었죠. 19년 동안 한 번도 명절에 청하에 한 번도 궁금해. 안 가신 우리 남사방 남재현 씨. 저희 100년 손님에서 강제 소환했습니다. 나라수야! 나라수! 나라수! 네. 자기야, 왜? 저기 자기, 우리 집에 간 지도 벌써 작년도 못 가고 2년도 넘었는데 엄마가 많이 아프다는데 어떻게 그래? 자기 한번 가서 뭐 얼마나 아픈지 좀 보고 또 오고 자기 좀 도와드릴 수 있는 거 있으면 좀 도와도 주고 네? 울증을? 다녀와 아, 울증을 어떻게 내가 울차가 다녀와야지 뭐 어떻게 아니 그 가도 어머니 말 반밖에 못 알아듣는데 아 이게 뭐야 추석, 설, 명절 동안에 한 번도 친정을 못 갔어요. 네, 친정을 가본 적이 없어요. 멀다는 그 생각 때문에 당연히 안 가도 되는 걸 착각을 했어요. 친정은 한 번도 못 가고 그러니까 너무 진짜 억울하고 서러운 거예요. 황당했죠. 깜짝 놀랐습니다. 나 혼자 가라 그러는 게 좀 예상도 못했고 또 좀 쉬고 몇 가지 좀 해야 될 일도 있는데 조금 짜증나고 있습니다. 처가는 이제 울진군에서 그 후포면이라고 저 포항 쪽 맨 끝머리에 있거든요. 많이 걸리면 뭐 7-8시간도 걸리고 장모님 장인어른이 그냥 사투리를 많이 써가지고 제가 그 반밖에 또 못 알아듣거든요. 걱정이 많이 앞서고 있습니다. 오지 왜 안 들고 오니? 아, 당장 만나. 그럼 스며 장가를 잘 온 거야. 우리 지금 만나. 술도 좀 줄이고. 아, 당장 만나. 휴대 전화 너머로 찍고 있을 너야. 아까 전화로 주문해 놨는데, 네, 양념반, 프라이드 반. 네. 아유, 안녕하세요. 아이고, 저 멀리 저 오늘 벗어나나, 쟤. 네네. 최석이요? 네네. 아이고, 오늘하고 고생 많았네. 네, 아, 철 한번 받으세요. 아이고, 네네네. 아이고, 네. 네. 정님이 들고 오지, 왜 안 들고 오노? 아, 여기는 그, 정님이는 빠디고, 이제 정님이가 혼자 가서, 밥도 좀 차려드리고, 저기 일손도 좀 도와주고. 아이고 일 많이 되거든. 요즘에 건강은 어떠세요? 무릎이랑은 좀 나세요? 일하면 조금 아프고 네. 그 전보다는 더 아프는 거예요. 마늘도 개고 하여튼 네. 아이고 더 아프면 어쩌지. 근데 그 허리가 이렇게 탁 부러지게 신경을 많이 누르거나 뭐 어디 마비가 오거나 그러면 이제 수술을 하는데 수술해도 그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가
명확하지가 않아가지고. 수술했는 사람이 막 후회하고. 그러니까. 예. 하고 또 했던 사람도 또 도져가지고 그러니까. 안 한다고 이랬는데. 안 죽다 아니면 왜.